회의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. 잠이 깼을 때는 새벽 4시. 난 친절하고 순수한 남자다. 남자가 여자 방에 쳐들어와 저런 짓을 했다고 가정해보자. 의도에 어찌됐건 그 남자는 잠재적 성폭행범 취급을 받는다. 이 시점에서 가만히 있는다 해도 내일 아침 벼락을 맞는 건 남자 쪽이다. 잘 빠져나왔다 생각했다. 이 정도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매너라고 추앙받아야 마땅하다. 그런데도 난 짐승 같은 자식, 결국 짐승이 됐다. 짐승 같은 자식? 죽어버렸으면 좋겠어?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그런 막말이 막 나오냐? 내가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어? 어? 야, 아, 미안해. 잘못했어. 시속 200km로 갔다 대. 10km 정도로는 안 돼? 300 할래? 알았어. 아, 그치만 이해 안 돼. 걔가 정말 비몽사몽간이었을까? 정말 하나도 기억 못할까? 아, 그럼 저 어린애가 뭐 유혹이라도 했다는 거야, 뭐야. 그건 아니지만 몸이 병도 아닌데 그게 가능할까? 잘 주무셨어요? 집 좀 물어봐라, 그럼. 잘 잤어? 네. 선배님, 새벽에 선배님이 저 방에 옮겨다 눕히셨어요? 와, 뭐든 남자 탓이지. 야, 내가 널 어떻게 들어다 옮겨? 나 연약하고 순진한 남자야, 어? 근데 제가 어떻게 선배님 방에서 자고... 야, 네 발로 걸어와서 네 손으로 옷 벗었어. 너 한 번만 더 내 침대에서 발견되면 너 그때 진짜 아웃이야. 명심해. 아니... 전 기억이 잘 안... 아, 그러니까 내 침대는 아무나 재우는 침대가 아니라고! 정 자고 싶으면 작업실 소파에서 자! 알겠어? 침대가 침대지 뭐 별거라고. 옆에 붙어 잔 것도 아닌데. 그와 나의 공간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. 왠지... 불안하다. 선배님, 저 우유 좀 사갖고 올게요. 뭘 봐? 어?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냐고. 여자 저거 처음 봐? 잔디가 많이 자랐네. 민들레 다 뽑아야겠다. 내 신나게 뽑을게. 장난하지 마. 너 강나연 속옷 보고 있었잖아. 봤다 그래, 봤다 그래. 봤잖아. 자꾸 거짓말 할래? 네 눈빛의 각도가 어디로 가서 멈추는지 내가 봤다니까. 아, 그래, 좀 봤다. 무슨 생각하면서 봤어? 눈이 아주 개슴츠리하던데. 강나연은 뽕불 아니구나 생각했다. 됐냐?